스타리아 캠핑카고요. 내일 출고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에어컨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지금 12시 반입니다. 점심 먹고 왔고 차량 온도가 외부 온도가 56도, 55도, 56도, 59도, 60도, 60도, 61도 엄청 뜨겁습니다. 이렇게 8월달인데 많이 더워서 참 캠핑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캠핑카 시대는 캠핑카를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해보고 문제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지금 컴프 돌리고 있고요. 차체에다가 지금 소리 나죠. 컴프가 돌아가는 소리고 이 부분은 차체 분리형으로 에어컨을 달아서 문제되지 않게 돌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보시면 자 문을 닫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어컨 지금 나오는 소리 나죠. 그리고 이쪽 온도가 몇 도냐면요 지금 19도, 20도, 22도 이렇게 지금 14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기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16.5도인데 지금 앞에서 밀어내는 건 한 14도까지 밀어내고 있습니다. 요 온도계로 정확하게 제가 측정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불빛 보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뭐 눈 가리고 아웅 안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거 에어컨 고객님한테 달아주기 전에 1년 동안 테스트 다 하고 문제 없는 걸 알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저희가 뭐 인산철 배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문제 없이 하지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해서 쓰는 양만큼 계속 충전할 수 있게 보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시원합니다. 뭐 낮에는 뭐 차에 와서 잘 일은 잘 없지만 뭐 물 위에서 놀다가 뭐 피곤하고 지쳤을 때 이렇게 차량 들어와서 에어컨 틀고 한두 시간 자고 나면 또 저녁에 놀 수 있습니다. 뭐 해루질도 할 수 있고 뭐 저녁 밥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단소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캠핑 갔을 때 휴식도 무지 중요합니다. 휴식이 없으면 좀 피곤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닥도 지금 보면 20도 정말 시원하겠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온도가 몇 도였습니까? 온도가 50도 60도 막 올라가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가서 일단 에어컨 끄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영상 뭐 편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대로 다시 나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아 기계가 지금 시원해서 그런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온도 53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보시면 엄청 뜨겁습니다. 59도 캠핑카 시대는 이렇게 캠핑카를 만들고 있고요. 고객님 입장에서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